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CAIA 1차 헤지펀드 같이 공부할 김종곤입니다. 헤지펀드를 우리가 모두 6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뭐, 시간으로 보면 한 18시간 정도 될것 같아요. 굉장히 그 내용이 좀 많아서, 약간 부담이 되는 과목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 헤지펀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이제 흔히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서 일단은 컨셉 자체가 좀 복잡한 것도 있고요. 많이 쓰지 않는 거다 보니까 또 분량이 또 많아서 일단은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너무 그렇게 그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가 CAIA에서 이 헤지펀드를 공부하는 목적이 헤지펀드를 실제로 운용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헤지펀드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투자의 대상으로서 헤지펀드가 도대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거를 공부하는 거라서, 헤지펀드에 대한 속성, 헤지펀드의 전략, 이런 거를 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커버해야 될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헤지펀드가 쓰는 전략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략하고는 좀 다르게 규제가 없으니까, 좀 복잡한 전략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만, 또그 전략을 반드시 알아야 되기도 합니다만, 그 알아야 되는 전략의 그 깊이라는 게 실제 운용하는 사람만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좀 흥미를 가지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공부를 해놓게 되면 남들은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지식을 내가 좀 알고 있다, 뭐 이런 면에서도 헤지펀드는 재미있는 과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좀 흥미를 가지고서요 한번 같이 쳐다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을 갖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북원의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보면은 목차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Topic 4가 헤지펀드입니다. 헤지펀드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첫 번째가 뭐 Introduction to Hedge Fund. 그다음에 헤지펀드에 대한 이거는 간단한 소개죠. 기본적으로 헤지펀드가 어떻게 이제 그이 규제와 관련해서는 헤지펀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헤지펀드가 가지고 있는 피 구조, 손익 구조, 그 수수료 구조는 어떤 구조인지, 이런 쪽으로 좀첫 번째 챕터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헤지펀드 리턴과 에셋 얼로케이션. 헤지펀드라는 게 상당히 그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펀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주식형 펀드나 채권형 펀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속성이. 그래서 리턴의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산 배분의 차원에서 헤지펀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4.3부터 나와 있는 Macro and Managed Futures Fund, 그다음에 뭐 Event Driven Hedge Fund, Relative Value Hedge Fund, Equity Hedge Fund, Fund of Hedge Fund. 이것들은 전부 다 헤지펀드를 전략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예요.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 또는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는 그 펀드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자산의 종류가 주로 주식이다, 주로 채권이다, 이런 거 상품을 가지고 펀드를 분류를 하지만, 헤지펀드는 그렇게 펀드 속에 포함이 되는 상품으로 분류를 하지 않고요. 헤지펀드는 쓰고 있는 전략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쓰냐에 따라서 그 헤지펀드를 부르는 이름들이 좀 다른데, 주로 이제 보면 공부해야 될그이 헤지펀드 이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이 전략에 대한 이해입니다. 어떤 전략을 주로 쓰고 있는 거면 그 전략의 속성이 어떤 거냐, 뭐 전략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그렇게 뭐 복잡하고 어렵게 시험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 전략을 갖다 아주 깊게 디테일하게 다 파고들어야 된다, 사실은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 아주 쉽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약간의 난이도는 있는데 뭐그 정도만 커버한다면 뭐 시험 목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헤지펀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분류한 걸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토픽 4.1과 4.2는 그뭐 글자 그대로 이거 두 개는 인트로덕션 레벨이고요.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4.3부터 시작해서 4.7까지입니다. 여기 4.3에서 4.7까지가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헤지펀드 전략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mostly 전략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헤지펀드에 대해서 공부할 건다 거의 다 끝났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페이지를 넘기셔서 336페이지를 한번 가볼까요? 336페이지에 그러면 Introduction to Hedge Fund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 챕터는 그냥 Introduction 레벨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racteristics of Hedge Fund. Hedge Fund가 가지고 있는 뭐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공부를 하는 방법이 CAIA도 그렇고 뭐 다른 것도 미국 자격증 시험 다 마찬가지지만,
공부를 하는 방법이라는 게 거기 밑에 보면 LO가 있습니다. 러닝 아웃컴이 있는데 이게 학습 목표 같은 거거든요. 이 학습 목표를 좀잘 이해를 해 놓으시면 그리고 학습 목표에 따라서 이렇게 그이좀 공부하는 어떤 초점을 맞춰 가게 되면 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Primary element of a hedge fund. Hedge fund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구성 요소 뭐 이런 이야기인데 크게 보면은 regulatory structure하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compensation structure, 그다음에 뭐 trading structure 이렇게 세 가지가 쭉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regulatory structure라는 거 볼까요? 규제와 관련된 뭐그 헤지펀드는 규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냐 이런 건데 레귤레이션과 관련해서는 헤지펀드는 규제 면에서는요 일반적인 펀드에 비해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 일반적인 펀드라는 게 우리가 말을 하는 뮤추얼 펀드입니다. 그냥 뮤추얼 펀드라고 하면 그냥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공모형의 펀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펀드 가입할 때 주식형 펀드 또는 채권형 펀드 가입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펀드들이 뮤추얼 펀드, 일반적인 펀드고요. 헤지 펀드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자, 그래서 헤지 펀드의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헤지 펀드 privately organized and generally unlisted. 그 밑에 일단 줄을 한번 끊어 놓으시죠. privately organized and generally unlisted란 말이에요. Privately organized 됐다는 이야기는 사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모 형태로 이거를 모집을 하지 않고요. 사모로 모집한다 이런 뜻이고, and generally unlisted. unlisted라는 이야기는 등록 의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등록 의무라는 거는 이제 그 금융감독기관에다가 우리 이 펀드를 갖다가 만들었어요라고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펀드는 다 그렇습니다만 이 헤지 펀드는 그 등록 의무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안 받는다 이런 이야기죠. Because they are privately organized, hedge funds are not heavily regulated. 그래서 사모형이기 때문에 규제가 되게 작다는 얘기고, hedge funds fall within the safe harbor exemption of the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Safe harbor 조항이라는 게, 그 투자회사법에 있는, 미국의 투자회사법에 safe harbor 조항이라는 게 있는데, safe harbor 조항이라는 거는 일종의 특별 조항 같은 겁니다. 특별 조항, 예외 조항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법령에 따른다면 이런 규제를 갖다가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다른 법령에서는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하나의 다른 법이 특정 하나의 법이 있어서 이 법에서는요 앞에 있는 조항 앞에 있는 다른 법으로부터 예외를 인정해주겠다라고 한 조항들이 Safe Harbor 조항입니다. 그래서 뭐 예외 조항 또는요 뭐 특별 면제 조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Investment Company Act에 특별 면제 조항이 있는데 그 면제 조항은 헤지 펀드에 딱 적용이 되는 조항입니다. 그 면제 조항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Hedge funds do not have a deal with the filing, disclosure, record keeping, and the various reporting requirement to which mutual fund must adhere. 그러니까 일반적인 뮤추얼 펀드는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될 파일링이라는 신고의 의무라든지 또는 디스클로저 공시 의무라든지 또는 레코드 키핑이라는 거뭐그이 실적에 대한 이제 뭐 성실한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있잖아요. 다 자유롭다 이거죠. 반드시 꼭 그걸 갖다 지켜야 되는 건 아니다. 뮤추얼 펀드는 반대로 말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however the safe harbor exemptions prevent hedge fund from raising capital in public offering. 대신에 이렇게 반드시 공시를 해야 된다든지 뭐 또는 뭐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뭐 슬립 그 헤지 펀드 슬립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뭐 주기적으로 헤지 펀드 실적에 대한 공시를 투자자 공시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부터는 자유롭긴 하지만 그 자유를 준 대신에 그 헤지 펀드는 그이 퍼블릭 오퍼링이 불가능합니다. 퍼블릭 오퍼링이란 게 우리말로는 공모입니다. 공모를 할수 없고 그 사모 형태로만 이제 모집을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참고로 퍼블릭 오퍼링이 공모면은 사모는 우리말로 이거는 뭐 공모고요. 그 다음에 사모가 있는데 사모는 private placement 이게 사모입니다. 이 Safe Harbor 조항에 따라서 그 공시 의무라든지 또는 뭐 슬립 신고 의무는 없지만 대신에 그이 공모를 할수 없고 얘는 이제 사모로만 그 투자자를 모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Hedge funds are much more restricted from mutual fund in allowing investors to invest in their fund. 3으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 불특정 다수인이 모집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3호 모집을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헤지 펀드 위에 있는 거는 이제 퍼블릭 오퍼링이니까 일반 투자자를 모집 대상이고요. 모집하는 거고. 이 헤지 펀드는 프라이빗하게 플레이스먼트 하면서 3으로 모집을 하면서 일반 투자자를 갖다 공개 모집을 할 수가 없고 모집할 수 있는 대상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accredited investor라고 되어 있네. investor. 그 다음에 qualified purchase라는 거야. 3호에서 모집할 수 있는 모집 대상은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헤지 펀드는 일반 투자자는 모집할 수가 없고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을 투자자로 모집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investment in hedge fund are primarily wealthy individuals, 즉 accredited investors or qualified purchasers. 이 두 사람을 갖다 모집할 수 있다. 또는 뭐 foundation이라든지 endowment 이런 것들은 개인은 아니죠. 이 두 사람은 개인들을 말하고요. 이 개인 말고 나머지 기관들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foundation이나 endowment나 pension fund나 or other institution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누구나 이제 다 헤지 펀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반면에 개인은 일반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없고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이 개인 투자자가 헤지펀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individuals qualify for the accredited investor standard by having net worth in excess of 1 million or annual income greater than 20만 불 for each of the past 2 years. 그래서 지금 accredited investor가 우리말로는 적격 투자자인데 적격 투자자가 되려고 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의 가치가 100만 불 이상이라야 된다라든지 또는 연소득이 20만 불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게 작년 2년 동안 최소한 연소득 20만 불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까지 합산해서 만약에 뭐 내 혼자는 20만 불이 안 되지만 배우자까지 합산한다면 30만 불 이상이 된다면 그것도 오케이입니다. 할 수는 있어요.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individuals meet qualified purchase standard. By having net worth greater than 5 million. 오히려 이제 뭐 소득과는 관계없이 그냥 가지고 있는 재산 상태로만 봐서 500 million 이상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누구든지 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조건 두 가지는 알아놓으세요. Accredited investor하고 qualified purchaser에 해당이 되려고 하게 되면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냐 이거는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고 아주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부자가 accredited investor하고 qualified purchaser입니다. 그래서 accredited investor하고 qualified purchaser의 조건에 해당되려면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니 그거는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요. 그 compensation structure를 한번 볼까요? compensation structure. 뮤추얼 펀드하고는 또 다르게 뮤추얼 펀드는 인센티브 피라는 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되게 좋게 나왔다고 해서 좋게 나온 수익에 대해서 일부를 매니저가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가져간다. 펀드 매니저가 가져간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헤지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초과 수익의 일부를 자기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헤지 펀드가 좋은 실적이 나올게끔 하는 일종의 당근 역할을 하는 거죠. compensation structure에서 헤지 펀드 offer managers performance based incentive fees. That attract elite managers with a more sophisticated strategy.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그 펀드 매니저를 영입을 하려고 하게 되면 헤지 펀드 영입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일반적인 그 매니지먼트 운용 수수료만 받는 걸로 해서는 안 되고 실적과 관련해서 그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그 중에 일부를 본인도 쉐어링 할 수 있다. 이런 쪽에 인센티브 피를 있어야만이 좋은 그 인베스트먼트 좋은 그 펀드 매니저를 영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당근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나중에 뭐 좀 아주 불리한 결과를 주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뮤추얼 펀드하고 좀 다른 컴펜세이션 그 보상 구조를 가지고 있고 트레이딩 스트럭처도 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뮤추얼 펀드는 주식형 펀드를 간단히 예를 들어 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주식형 펀드 실적이 되게 나빠요. 주식형 펀드 실적이 되게 나빠서
그 주식형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한테 왜 이렇게 실적이 나쁘나요? 물어봤더니 주식형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장이 안 좋잖아요. 요즘 뭐 무슨 이런 위기도 많이, 금융위기도 있고, 뭐 유럽 재정위기도 있고, 뭐 미국의 뭐 재정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대개 상태가 안 좋아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도 실적이 당연히 안 좋다. 주식시장 보면 모르냐. 주식시장이 다 나쁘잖아요. 요렇게 해서 그렇게, 그 실적이 전체 시장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시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서 우리도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의거리가 됩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다 그렇지 이야기 되는데,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사람한테 왜 실적이 나쁘나요? 물어봤을 때에 헤지펀드 운용자가 지금 장이 안 좋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전혀 그건 헤지펀드가 아닙니다. 헤지펀드는 시장으로부터 해지되어 있는 펀드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식이 되든지 간에 절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헤지펀드입니다. 절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헤지펀드다 보니까 장이 좋든 나쁘든 목표 수익률을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 이게 헤지펀드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헤지펀드가 보통 이제 살아남아서 잘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그런 수익률을 한번 보게 되면 장이 좋을 때는요, 일반적인 시장 수익률보다는 헤지펀드의 수익률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다음에 장이 나쁠 때는 헤지펀드가 완벽히 그걸 피해갈 수가 없어서 장이 나쁠 때는 헤지펀드도 조금 나쁘기는 해요. 하지만 시장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헤지펀드는 시장의 움직임이 막 마구마구 움직일 때에 헤지펀드의 변동성이라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야 돼요. 그게 헤지펀드입니다. 자, 그래서 헤지펀드는 기본적으로 시장 전체에 배팅하는 건 아니고요. 헤지펀드는 시장 전체 만약에 배팅한다면 시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근데 헤지펀드는 시장 전체에 배팅하는 건 아니고 아주 독특하면서도 스페시픽한 수익의 기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독특하면서도 스페시픽한 수익의 기회를 찾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라는 게 브라이어트하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막그이 분산 투자를 하는 그런 접근은 하진 않고, 독특한 어떤 섹터라든지 어떤 독특한 특정한 주식이라든지 독특한 이벤트 이런 게 주로 많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갖다 높이는 구조라서 기본적으로는요, 컨센트레이션이 되게 높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 대한 집중이 되게 높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뭐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다이버시피케이션,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헤지펀드는 그렇게 분산을 통해서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니고 한 분야에 대해서 아주 컨센트레이션해서 리턴의 기회를 갖다가 포착하고자 하는 게 헤지펀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 리스크를 매니지먼트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겠죠. 컨센트레이션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컨센트레이션한 그 포지션에서 이익이 나지 않으면, 잘못하게 되면 큰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익이 날수 있는 그런 투자의 기회, 그런 투자의 기회에다가 배팅하자. 이게 이제 헤지펀드예요. 그리고 그 확실하게 이익이 날수 있는 투자 기회라는 걸 갖다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확히 판단하려고 하게 되면 아주 엘리트 또는 스마트한 펀드 매니저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트레이딩 스트럭처를 보시면 헤지펀드는 뭐 프라이빗 시큐리티에 투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이라든지 뭐 드리버티브 파생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화 상품 이런 것들 막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헤지펀드 also use leverage and make take a both short and concentration position.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레버리지를 많이 하기도 한다. 레버리지를 많이 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는 자기 돈,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갖다가 어떤 특정한 분야에 투자를 할수 있다는 거죠. 투자자로부터 100밖에 안 받았는데 투자할 때는 1000을 투자한다. 이런 거는 이렇게 된다면 900을 갖다 다른 데서 빌려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900을 빌려오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 있긴 있습니다만, 헤지펀드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로부터 받은 그 돈만 갖고 투자하는 건 아니고 거의 그 돈은 투자의 대상에서 제외예요, 사실은. 그리고 오히려 남의 돈을 갖다가 많이 이용을 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해서 수익률을 높입니다. 그리고 숏 포지션도 취할 수 있다. 숏 포지션이라는 게그 매도 포지션을 말을 해요. 그 매도 포지션이라는 게 언제 돈을 버는 거냐면, 내가 자산을 들고 있을 때 돈을 번다. 이런 거는 롱 포지션이고요. 그다음에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때 돈을 번다. 이게 롱 포지션이고, 자산의 가치가 밑에 떨어질 때돈 번다. 이런 게숏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요, 한 가지만 꼭 알아 놓으세요. 투자한다는 거요. 항상 이거 뭐 제가 그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이 개념을 꼭 정립을 하셔야 되는데, 투자한다는 거는, 투자하다는 말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지션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크 포지션입니다. 썸띵에 대해서 포지션을 잡는다. 이게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금융의 세상으로 와서 투자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Take a position in something. 뭔가의 포지션을 잡는다.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포지션은 이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롱 포지션이 있고 또 하나는 숏 포지션이 있어요. 롱 포지션은 우리말로는 매수 포지션이라고 하고 두 번째 숏 포지션은 매도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투자를 하려고 하게 되면 투자한다는 말이에요. 투자한다는 말. 기본적으로는 호라이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호라이즌이. 투자 호자 인베스먼트 호라이즌이 있어요. 여기가 T 이퀄 제로고 T 이퀄 라지 T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투자를 합니다. 투자한다는 걸 아까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take a position은 something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투자 기간 동안에. 이렇게 포지션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포지션의 종류가 롱 포지션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요. 숏 포지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왼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롱 포지션은 언제 돈을 얻을 거냐면 썸띵에 대해서 제가 롱 포지션을 잡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썸띵이 올라갈 때돈 법니다. 롱 포지션은요. 그래서 얘는 프로핏을 얻죠. 언제 얻냐면 when 썸띵이 상승할 때돈 법니다. 예, 그 다음에 숏 포지션은 프로핏을 얻긴 얻는데 이거는 이 썸띵이 밑으로 내려갈 때 돈을 벌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이렇게 매도라는 말이 있으니까 잘못 생각하게 되면 뭔가를 뭐 주식 같은 걸 갖다 들고 있다가 주식을 팔고 떠났다 이런 사람이 매도 포지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주식을 내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왼쪽 끝에서 저 끝에서 왼쪽 끝에 투자하는 T 이퀄 제로 시점에서요. 제가 롱 포지션 잡았습니다. 썸띵에 대해서. 어떤 주식에 대해서 이제 롱 포지션을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대표적인 주식.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제가 롱 포지션 잡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돈을 벌겠습니까?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T 이퀄 제로 시점에서 롱 포지션이다. 언제 돈 어떤 상황에서 돈을 버는 거냐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돈을 법니다. 뭐 당연하죠. 주식시장에 들어가면 주식시장에 샀다. 주식을 샀다는 건 주식의 롱 포지션이고 주가가 올라가면 돈 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T이퀄 제로 시점에서 봤을 때에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요. 요 기간 중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버렸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의 포지션은 뭘까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다. 팔았으니까 그 사람은 여기서 말을 하는 것처럼 매도 포지션이다. 아닙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T 이퀄 제로 시점에서 팔아버린 사람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포지션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런 포지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매도 포지션은 뭐냐 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갖다가 공매한 겁니다. 공매. 그래서 자, 이거 숏은요. 공매죠. 공매. 빌려서 팔았다 이거죠. 공매. 뭐 영어로 말하면 숏셀링이라고 합니다. 숏셀링. 자, 삼성전자 주식을 빌려서 판 사람은 나중에 삼성전자 주식을 갖다가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빌리게 되면 주식으로 갚아야 돼요. T 이퀄 제로 시점에서 예컨대 삼성전자 주식이 100만 원이었다 생각을 해보죠. 이때 100만 원이 있는데 요 기간까지 가는 동안에 삼성전자 주식이 끝에 갔더니 나중에 9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10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떨어졌죠. 그러면 T 이퀄 제로 시점에서 저는 100만 원짜리 삼성전자 주식을 빌려서 시장에 팔았습니다. 돈이 들어왔을 거예요. 100만 원이란 돈이.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삼성전자 주식을 갚아야 되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갚으려고 가봤더니 뒤에 가보니까 9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90만 원만 주고 삼성전자 주식을 도로 사서 갚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만큼 이익을 얻는 거냐면 10만 원만큼 이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숏 포지션을 취한 사람, 이 사람은 삼성전자 주식을 갖다가 빌려서 판 사람이고요. 그래서 언제 돈을 얻을 거냐면 그 삼성전자 주가가 밑으로 떨어질 때돈 법니다. 그래서 숏 포지션 취한 사람은 프라핏을 얻긴 얻죠. 언제요? 썸띵이 밑으로 내려갈 때요. 투자한다는 건이두 가지예요. 이두 가지. 롱 포지션을 잡는다, 숏 포지션을 잡는다. 일반적으로 말하게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이 뮤추얼 펀드, 주식형 펀드나 또는 뭐 채권형 펀드처럼
공모행으로 들어가는 펀드들이 전부 다 그런 뮤추얼 펀드들인데. 이 공모형의 펀드들은 숏셀링이 안 됩니다. 공매가 되질 않아요. 공모형의 펀드들은 다 무슨 포지션 잡는 거냐면 전부 다 에브리바디 롱 포지션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찾자.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하죠. 뮤추얼 펀드, 일반적인 펀드는요. 그래서 시장을 쫙 분석을 해서 시장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타이밍을 잘해서 그때는 뭐 올라갈 걸로, 그중에서는 상승 여력이 높은 것들을 주로 투자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뮤추얼 펀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고 투자의 방향인 반면에 헤지 펀드는 요두 개를 자유롭게 구사합니다. 롱도 할수 있고 숏도 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없으니까 헤지 펀드는 마음대로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도로 주식을 사기도 하고 롱과 숏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를 해요. 또는 두개 동시에 거래하기도 합니다. 롱과 숏을 동시에. 그래서 잡을 수 있는 포지션이 헤지 펀드는 둘다 있어요. 롱도 할수 있고 숏도 할수 있다. 그러니까 양날의 칼을 둘다 들고 있는 반면에 뮤추얼 펀드는 칼 하나만 들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수익의 구조로 본다면 뮤추얼 펀드보다는 그 헤지 펀드가 굉장히 자유롭게 포지션을 구성을 해서 자유롭게 수익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규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쪽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컨센트레이션 더 포지션, 굉장히 이제 그 집중되어 있는 포지션입니다. 시장 전체에다가 완전히 좀 분산하자 이런 것보다는 아주 스페시픽한 투자 기회를 딱 포착을 해서 거기에서 이익을 얻자. 이게 이제 헤지 펀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헤지 펀드 also unrestricted in terms of investment strategy, concentration limit, usable leverage and usable derivative. 그래서 뭐 투자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떤 한 분야에만 투자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한도 제한이 있는데, 예컨대 뭐 일반적인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동일한 업종에다가 예컨대 전체 금액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다. 그 이야기는 적어도 10군데 이상의 업종에다 분산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헤지 펀드는 그와 같은 규제가 없습니다. 100%를 한 군데 몰빵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유저블 레버리지, 레버리지를 갖다가, 레버리지 쓴다는 거는 이제 타인 자본을 이용한다는 건데요.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디리바티브 이용하는 거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굉장히 자유롭다 이런 거죠. 근데 conversely, mutual fund are restricted in all of these areas. 그런데 mutual fund 같은 경우는 그 타인 자본을 갖다가 빌려서 차입 한도라든지 이런 것, 차입에 대한 것도 한도가 있고, 또 남의 돈을 빌릴 수 있는가, 거기다가 또 레버리지를 쓰는 거라든지, 레버리지 쓰는 거 차입 한도라든지, 그다음에 파생상품을 쓰는 거라든지, 뭐 또는 어떤 한 분야에 몰빵할 수 있는 그런 한도, 이런 것들이 다 규제를 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점 3개를 찍어놓은 게 엘리먼트 이야기 나와 있는 게 이게 헤지 펀드 가지고 속성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 컨셉, 헤지 펀드를 기본 컨셉을 잡는 데 중요한 이야기 세 가지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내용들이라는 게점 3개 찍은 것 중에서는 첫 번째 해당되는 거. 첫 번째 해당되는 게 누가 투자할 수 있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여기서 나온 걸로 끝입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컴펜세이션 스트럭처가 있는데 컴펜세이션 스트럭처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컴펜세이션 스트럭처 잘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보다 더 많이 아셔야 되는 거는 트레이딩 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죠. 뒤에서 헤지 펀드 인더스트리 그로스, 헤지 펀드가 대단히 많이 뭐 성장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왜 성장을 했을까 이런 거죠. 거기 패러그랩에서 보면 밑에 첫 번째 패러그랩에서 마지막 문장만 볼까요? The long-term growth trend for hedge fund is the result of their favorable investment attribute.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가지 대단히 좋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헤지 펀드가.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일반적인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게 되면 굉장히 별로 재미없는 투자가 되는데, 근데 헤지 펀드에 투자하게 되면 아주 다양한 전략들을 막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헤지 펀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할수 있는 지평을 다시 한번 더 확장을 시킨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헤지 펀드는 그이 여러 가지 좋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점 찍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low correlation with traditional investment. 분산 투자의 효과가 아주 강하게 나와요. 헤지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반적인 그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일반 투자자가 뮤추얼 펀드 같은 게 투자했다고 합시다. 자, 뮤추얼 펀드는 전체적인 시장에다 투자하는 거거든요. 전체 시장이 얼마나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뭐 이런 거하고 주로 많이 연관이 있는데 헤지 펀드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헤지 펀드는 독특한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 거라서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뮤추얼 펀드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헤지펀드로 투자를 하게 되면 분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분산의 효과가 높아지려고 하게 되면 뮤추얼 펀드가 왔다 갔다 할 때에 헤지펀드도 똑같이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분산 투자 효과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헤지펀드는 뮤추얼 펀드가 왔다 갔다 하는 반면에 헤지펀드는 훨씬 작게 왔다 갔다 합니다. 훨씬 작게. 헤지펀드는 가지고 있는 범위 변동성이 되게 작아요. 헤지펀드의 범위 변동성이 되게 작다 보니까 수익률이 변동성이 작으니까 강한 그이 분산 투자 효과가 있고요. 한쪽이 많이 움직이더라도 한쪽은 별로 많이 안 움직이는 안정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헤지펀드는 로우 코렐레이션, 기본적인 주식이라 주식시장이라든지 또는 채권 시장하고는 상관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식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헤지펀드도 되게 좋아지고 주식시장이 폭락하게 되면 헤지펀드도 폭락하고 이러면 뭐 코렐레이션이 되게 높을 텐데 로우 코렐레이션이라는 이야기는 되게 그 상관성이 낮다는 이야기예요. 상관성이 낮다는 게 이제 분산 투자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기도 하죠. 그래서 they provide diversification benefit to investors.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분산 투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the ability of hedge fund to hold both long and short position. mutual fund는 칼 하나만 들고 싸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long position 하나만. 그런데 hedge fund는 long position과 short position 둘다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하죠. 얘를 갖다 포함을 시킨다는 게. 그다음에 the potential for larger returns than traditional investment. 그래서 또 하나가 일반적인 뮤추얼 펀드는 보다는요, 헤지 펀드가 엘리트 펀드 매니저가 많이 그쪽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잘 포착을 하면 그냥 전통적 투자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갖다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잘못하게 되면 아주 박살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헤지 펀드는 무엇보다도 리스크 매니지먼트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정확한 걸 포착하는 능력과 그 다음에 실패한다고 생각됐을 때 그걸 갖다 빨리 커팅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저게 점 3개 찍은 거를 꼭 알아 놓으세요. 헤지펀드가 성장하게 된 이유, 그게 헤지펀드가 가지고 있는 인베스트먼트로서의 attractive, 어떤 점에서 되게 attractive한 거냐, 매력이 있는 거냐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밑에요, industry concentration이라는 말이 있네요. 자, industry concentration은 헤지펀드도 조그만 헤지펀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조그만 헤지펀드들이 점점점 이제 금융위기를 거쳐오면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거쳐오면서 헤지펀드가 점점점 merge 되고 있습니다. 점점점 통합이 되고 있어서 헤지펀드의 규모도 이제 커지고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투자자가 생각하기에도 조그만 헤지펀드보다는 큰 헤지펀드가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consolidation이란 말로 나와 있습니다. consolidation이란 말은 통합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헤지펀드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큰 헤지펀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점점 좀 통합화되어 가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9페이지에서 classifying hedge fund라는 거 볼까요? 헤지펀드를 분류해 보자. 자, 앞에서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뮤추얼 펀드는요, 그 펀드 속에 들어있는 자산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주식형 펀드냐, 채권형 펀드냐, 혼합형 펀드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지만, 그 헤지 펀드는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지 않고요. 헤지 펀드는 쓰고 있는 전략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헤지 펀드를 분류를 해요. 그래서 헤지 펀드를 분류하는 게 보면, 헤지 펀드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Figure 1에 5CAI Classification of Hedge Fund Strategy에서 헤지 펀드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헤지 펀드가 전략에 따른다면 이런 식으로 분류한다. Futures Fund, 그다음에 Event Driven Hedge Fund, Relative Value Hedge Fund, Equity Hedge Fund, Fund of Fund 이렇게요. 내가 모두 5가지 카테고리를 둘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각 카테고리 밑에 보면은 또 서브 카테고리로 밑에 쭉몇 가지가 쭉 달려 있습니다. 이 구조는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굳이 뭐 외워야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만이 이 구조와 관련된 각각의 서브 카테고리의 구체적 내용들이 뒤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전체 프레임워크를 알고 있어야만이 그 나중에 보면은 개념을 잡고 체계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네 개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Futures Fund하고 Event Driven Relative Value, Equity Hedge Fund. 요네 가지가 그 위에서 말을 하기로는 이제 Single Manager Fund, 한 명의 매니저가 하는 거다. 사실은 한 명은 아니죠. 한 명은 아니지만 그 매니저 그룹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의 매니저 레이어가 하나만 딱 하나의 매니저 레이어가 Futures Fund나 Event Driven 또는 Relative Value, Equity Fund 이런 Equity Hedge Fund 이런 거를 관리를 합니다. 뭐 하나의 회사가 하나의 헤지 펀드가 얘들을 관리하는 것들이다 이런 거죠. 그 투자자의 자금을 관리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펀드 오브 펀드는 그 헤지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헤지펀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벌써 그 밑에 그림만 보더라도 다섯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오른쪽에 해당되는 펀드 오브 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왼쪽에 있는 것만 보세요. 왼쪽에 있는 것보다 모두 몇 개가 있습니까? 대단히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밑에 서브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게. 그래서 이 서브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이것들을 갖다가 나는 어디에 투자하면 좋지? 이걸 갖다가 고민할 필요 없이 어디에 투자하면 되는 거냐면 펀드 오브 펀드에 투자하게 되면 이거는 재간접 펀드입니다. 이 헤지 펀드들의 투자하는 펀드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지하게 고민을 해서 매크로에 투자할까, 매니저드에 투자할까, 아니면 픽스드 인컴에 투자할까, 뭐 컨버터블에 투자할까, 마켓 뉴트럴은 어떨까 이런 걸 갖다 되게 많이 해서 각각이 보게 되면 그 펀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거 듀딜리전스를 계속 해야 되는데 혼자 하기 어렵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뭐에 투자하는 게 되는 거냐면 그런 걸 하기 어려우니까 펀드 오브 펀드. 재간접 펀드에 투자를 합니다. 그 재간접 펀드는 헤지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예요. 그래서 이 헤지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다 보니까 이 펀드 오브 펀드는 일종의 이중 구조죠.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런 거라서. 그래서 밑에 보면 헤지 펀드 타입이라는 게 있네요. 헤지 펀드 타입의 바로 밑에 패러그래프의 두 번째 문장에 Single Manager Fund have underlying investment that do not consist of other hedge fund. 그러니까 Single Manager Fund는 다른 헤지 펀드가 이 펀드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게 Single Manager Fund고 Fund of Fund는 Invest in Diversified Group of a Single Manager Fund. 그러니까 이 재간접 펀드는 여러 펀드에 투자, 분산해서 투자하는 하나의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보면은 약간의 속성들이 다 다르긴 한데, 각각 디테일에 대한 것들은 뒤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는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참고로만 볼게 하나가 있는데, 펀드 오브 펀드하고 멀티 스트래티지 펀드하고 두 개의 구분입니다. 이거 두 개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되게 비슷한 게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펀드 오브 펀드하고 멀티 스트래티지 펀드는. 멀티 스트래티지 펀드 is a single manager hedge fund. 멀티 스트래티지 펀드는 싱글 매니저 펀드입니다. 매니저가 하나가 있는 그런 펀드다 이거죠. 그런데 얘가 쓰고 있는 전략이 아주 다양한 거예요. 헤지 펀드의 전략이 굉장히 다양하다 이거죠. 그래서 싱글 스트래티지 펀드 is a single manager hedge fund with investment that include a variety of strategy. 그래서 헤지 펀드가 쓰고 있는 전략이 바로 위에 Fig. 1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되게 많은 전략들이 있잖아요. 보통 하나의 헤지 펀드는 하나의 전략을 따른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헤지 펀드가 물론 주력으로 따르고 있는 전략은 있죠. 그 중에서 매크로 헤지 펀드라든지 매니저들한테 뭐 이런 것들에 주로 따르고 있는 전략들이 있습니다만 다른 전략도요 동시에 같이 쓴다 이런 것들이 멀티 스트래티지 펀드입니다. 대표적인 펀드들이 많이 있어요. 매크로 펀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 피규 1에 나와 있는 퓨처스 펀드에서 매크로 펀드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은 퀀텀 펀드,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 이런 것들은 대단히 유명한 매크로 펀드거든요. 그래서 주력으로 따르고 있는 하나의 전략 있다. 그리고 그 전략을 주로 많이 쓰고 수익의 대부분의 원천이다.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헤지펀드가 추구하고 있는 자기의 어떤 아주 그 뭡니까? 나는 이 길로 간다라는 어떤 독자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다 많이 키우겠다. 특정한 전략에 대해서. 뭐 이런 쪽도 물론 있지만 어떤 헤지펀드는 보게 되면 다양한 거에 투자하는 다양한 전략을 갖다가 동시에 그냥 동시다발로 구사하는 그런 헤지펀드들도 있어요. 그런 펀드가 멀티 스트래티지 펀드입니다. 그래서 멀티 스트래티지 펀드는 펀드 오브 펀드하고는 다르게 그냥 하나의 펀드가 전략을 다르게 쓴다, 여러 개를 쓴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펀드 오브 펀드는 어떤 그이 서로 다른 전략을 쓰고 있는 펀드들을 갖다가 결합해서 그게 투자하는 게 펀드 오브 펀드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멀티 스트래티지 펀드의 두 번째 줄에서 보면 There is a single layer of fees to compensate the sub managers of the different strategies that are all part of the name organization. 그러니까 single layer of fee라는 게 멀티 스트레치 펀드는 그냥 그 펀드에 들어가는 fee라는 게요 하나에 한 번만 내면 됩니다. 그 펀드와 관련된 수수료만 내면 되죠. 그런데 펀드 오브 펀드는 fee 구조가 벌써 두 개입니다. 펀드 오브 펀드는 밑에 나와 있는 뭐 이제 펀드 오브 펀드는 여러 군데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거니까 각각의 펀드가 보게 되면 운용 수수료를 받죠, 투자자들한테. 그 운용 수수료를 뺀게 펀드 오브 펀드 입장에서는 재간접 펀드 입장에서는 자기의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그 수익률과 관련해서 또 펀드 오브 펀드가 또 수익을 그 피를 떼어가 버리기 때문에 펀드 오브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피가 두번 빠지는 구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In contrast, a fund of fund adds on second layer of fees to compensate the manager for portfolio construction, monitoring, and oversight. 그러니까
펀드 오브 펀드는 그 밑에 달려있는 펀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펀드의 수익률이 일종의 펀드 오브 펀드의 수익의 원천이거든요. 근데 밑에 달려있는 펀드들이라는 게 보면, 그 펀드들이 또 자기 투자자들에 대한 자기 투자자들에 대해서 이미 수수료를 갖다 다뗄 거예요. 자기들이 낸 수익에 대한 수수료를 이미 다뗀게 순이자, 순이익이 펀드 오브 펀드 입장에서는 그게 수익이 구조가 되고, 그리고 펀드 오브 펀드는 다시 그 수익에서 운용 수수료를 또 띄고서는 펀드 오브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펀드 오브 펀드 투자자는 이중 구조의 수익, 피를 낸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다른 거하고는 좀 다르게 펀드 오브 펀드는 수익 구조가 이중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지만, 피규어 1에 나와 있는 이 펀드의 카테고리 분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카테고리 분류하는 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펀드 오브 펀드라는 재간접 펀드를 제외하면, 사실은 재간접 펀드는 특별한 전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펀드들에다가 그냥 분산 투자하는 거라서. 펀드 오브 펀드를 제외한 나머지를 본다면 모두 한 14가지 정도가 있네요. 그 14가지 정도의 전략에 대해서는 일단은 디테일하게 뒤에서 다 보겠지만, 크게 보면은 카테고리를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 카테고리 구조는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요. When examining fund typ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single manager fund have a higher level of fund mortality than multi-strategy fund or fund of fund. 그래서 뭐 fund mortality란 말이 나와 있는데, fund mortality라는 거는 펀드가 파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싱글 레이어 펀드가 그이 싱글 매니저 펀드는 특정한 전략을 쓰고 있는 그냥 하나의 펀드예요. 특정한 전략을 쓰고 있는 펀드는 그 전략이 실패하면 파산입니다. 그런데 이 멀티 스트레치 펀드는 펀드가 여러 가지 전략을 동시에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전략이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전략에서는요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전략만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전략에 대한 집중도, 컨센트레이션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게 실패하면 파산이죠. 하지만 멀티 스트레치 펀드라든지 또는 펀드 오브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략을 여러 개로 분산해서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펀드에 분산 투자를 했기 때문에 펀드 모텔리티, 펀드의 사망률은요 낮습니다. 자, 뭐 그리고 그래서 펀드 모텔리티라는 게 이런 뜻이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뭐 셧다운되는 확률, 셧다운되는 율이죠, 율. 셧다운된다는 게 파산되는 겁니다. 폐쇄되는 율이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헤지 펀드 피가 나와 있는데, 헤지 펀드 피가 상당히 좀 중요한 주제입니다. 헤지 펀드 피는 그 일반적인 뮤추얼 펀드하고는 다르게 그 매니지먼트 피, 운용 수수료만 받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 피도 받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 피라는 구조가 좀 독특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잘 알아야 되는 주제 중에 하나죠. 헤지 펀드 피라는 거 볼까요? 헤지 펀드 피 스트럭처 consists of management fee based on asset under management. asset under management를 갖다가 그냥 운용 자산이라고 합니다. 운용자산 규모인데요. 운용자산 규모에 따라서 내가 매니지먼트 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운용자산 규모가 얼마가 있어요? 그러면 연초에 100이라는 운용자산 규모가 있으면 그 연초 운용자산 규모 곱하기 예컨대 2%가 연 운용 수수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자, 이거가 그 운용 수수료를 이런 식으로 매니지먼트 피를 받는다는 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운용자산의 규모를 갖다가 키워야 될 어떤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예컨대 연초에 100이 있어서 운용 수수료 갖다가 2%를 받았다. 그럼 2라는 운용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되게 성적이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50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2%를 또 받게 2%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3이라는 운용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100이라는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50만큼 내가 키워놨다. 이렇게 하게 되면 150이 되고, 150이 됐을 때 여전히 운용 수수료는 똑같은 퍼센티지라도 곱하는 거라서 150 곱하기 2% 하면 3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좀 펀드 사이즈를 갖다가 계속해서 키워 나가야 될 그런 유인이 되기도 하죠. 운용 수수료를 받는다는 게. The hedge fund fee structures consist of management fee based on asset under management and performance fee. Performance fee는 incentive fee예요. Management fee란 말을 한번 볼까요? 자, management fee는 are collected on quarterly, semi-annual or annual basis and are collected regardless of fund performance. 그러니까 펀드의 수익률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연초 금액이 얼마입니까? 운용자산 규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몇 퍼센트 받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억울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100이라는 돈을 넣다 펀드 자금을 모집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연수익률의 숫자와 관계없이 처음에 딱 들어있는 금액 100에 대해서 2%를 갖다가 수수료를 띱니다.
그러다가 그게 1년 동안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럼 연말이 되게 되면 50밖에 안 남았잖아요. 50밖에 안 남아도 보게 되면 여전히 50에 대해서 또 2%를 또 띕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니 뭐 반토막 내놓고 무슨 수수료를 받아가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매니지먼트 피가 기본적으로 성과와는 전혀 상관없이 고정으로 그 운용 규모에 곱하는 금액이라서 이거는 운용 성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퍼포먼스 피는 운용 성과하고 대단히 많이 이제 관련이 되죠. 이거는 좋은 성과가 나오게 되면 인센티브를 받게 돼 있는 구조가 퍼포먼스 피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이 헤지 펀드의 수익 구조 피 구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퍼포먼스 피스와 컬렉티드 오는 애뉴얼 베이시스 이거는 연간으로 냅니다. 운용 그 퍼포먼스 피는 인센티브인데 but only if the fund is profitable. 그러니까 펀드가 수익을 냈을 경우에만 반드시 이거는 그 반드시 수익을 냈을 경우에만 이게 인센티브 피가 있는 거지 손실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피가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프로피터블의 개념입니다. 프로피터블 어떤 경우에 이익을 냈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건데요. 그럼 프로피터블이란 말에 별표를 해놓으세요. 프로피터블 어떻게 어떤 경우에만 프로피터블 한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계속 보면 The typical performance fee is 20% but performance fees may go as high as 40%. 그러니까 전형적인 경우가 20%가 인센티브 피입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피 운용 수수료는 전형적인 게 2%고요. 그다음 인센티브 피는 전형적으로 20%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220 구조로 갑니다. 220 구조는 매니지먼트 피 20%, 인센티브 피20% 이런 식이다 이런 거죠. 이게 아주 전형적인 그피 구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퍼포먼스 피라는 거 볼까요? 점 찍은 게두 개가 있는데 밑에 서브로 Fund compensation agreement may contain a high watermark provision under which the incentive fee will only be paid if the net asset value is above the maximum previously observed net asset value. 자, 거기서 보면은 가로 열고 IE에서 the high watermark 말이 있는데 high watermark란 말이 전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펀드의 잔고가 얼마입니다 해서 수익 구조가 연말이 되게 되면 자 순자산 가치가 얼마입니다 계속 나오잖아요. 매년말 이 펀드의 순자산 가치가 평가가 되는데 매년말 펀드 순자산 가치 평가가 되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과거에 봤을 때 최고로 높았던 점이 있을 거예요. 그 최고로 높았던 순자산 가치보다도 올해에 더 높아져야만이 그 차익에 대해서 나는요 인센티브 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핏 쉐어링을 하게 돼 있는데 프로핏 쉐어링을 하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올해 연말에 순자산 가치 넷 애셋 밸류가 과거에 최고 순자산 가치 나왔을 때보다는 그것보다는 더 높아져야만이 그래야만이 나는 그이 인센티브 피를 받는다 이거죠. 이게 하이 워터마크 프로비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한 99.9%가 하이 워터마크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 워터마크 규정이 없으면 완전히 이상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하이 워터마크가 없다.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처음에 연초에 시작할 때에, 연초에 이게 이제 T=0고, 이게 T=1이고, T=2라고 합시다. 여기 첫 번째 피어리어드, 이거 두 번째 피어리어드죠? 이게 피어리어드로 본다면. 여기 100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00을 갖고 시작했는데 뒤에 갔더니 90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10% 수익률 난 거잖아요. 마이너스 10% 손실 났죠, 이거는. 마이너스 10%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뭐는 내야 되는 거냐면 이두 번째 기간 동안에는요 매니지먼트 피를 내야 됩니다. 운용 수수료를. 자 그러다가 다시 이게요 100이 되었습니다. 100. 그러면 11.11% 수익이 났어요. 요 기간 중에는. 이렇게 되어서 요 기간 동안 어차피 손실이 났으니까 첫 번째 피어리들은 손실이 났으니까 이 손실 났으니까 저는 인센티브 피못 받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90이라는 돈을 갖다가 가지고 두 번째 해 시작을 해서 두 번째 연말에 갔더니 100이 되었습니다. 이제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연초에 90 가지고 시작했는데 저 100만큼에서 11.11% 수익률 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피 주세요. 안 줍니다. 이런 경우는. 원위치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원위치 다시는 돌아온 거죠. 돌아온 거라서 사실은 순자산 가치를 하나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 두 번째 기간까지 계속 가는 동안에. 이 펀드 매니저는. 이런 경우에는 인센티브 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건전하게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100보다는 높아야 된다. 그래야만 인센티브 피를 받는데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의 단순히 수익률만 따 기간별 수익률만 가지고 플러스 수익률이 나서니까 인센티브 피 주세요. 그건 안 된다고요. 그런 게 이제 하이 워터마크 조항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점찐 것도 보면은 Fund Compensation Agreement may also contain hurdle rate, where the incentive fees will only be paid if the fund return exceeds the set threshold return. 예를 들어서 4%. 뭐 이런 이야기죠. 적어도 인센티브 피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는 하이 워터 마크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고점보다는 옛날에 달성했었던 최고 순자산 가치보다는 높아야 되고요. 그 높은 정도가 또 일정한 수익률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허들 레이트라는 게그이 목표 수익률입니다. 최소 수익률이요. 이 최소 수익률을 갖다가 넘어서야 되고 그다음에 하이 워터 마크도 넘어서야 된다. 두 가지 조항이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하나만 쓰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만 쓴다고 하더라도 하이 워터 마크 조항은 반드시 있어요. 전고점은 넘어서야 된다. 이익이라고 판단하려고 하게 되면 옛날에 가장 좋았을 때보다는 더 좋아야만이, 그래야만이 이익이다.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이익도 몇 퍼센트 이상은 돼야 된다. 그게 이제 밑에 나는 허들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허들 레이트까지 같이 붙이게 되면 하이 워터 마크에다가 허들 레이트 조항까지 같이 붙이게 되면 좀 강한 구조가 되죠. 인센티브 피를 갖다가 쉽게 받을 수 없는 구조. 그래서 the total annual fee as a percentage of under as under 그 asset under management, 운용자산 기준으로 annual fee를 갖다가 토탈로 본다면 몇 퍼센트를 갖다가 우리가 내는 거냐, 이걸 이제 계산할 수 있는데, 계산하는 거는 그 별표 해놓으세요. 이건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annual fee는 기본적으로 beginning net asset value, 최초에 시작할 때, 기간 초에 시작할 때 최초 시작할 때 순자산 가치에다가 몇 퍼센트 이렇게 곱합니다. management fee라는 거. 그거는 이제 매니지먼트 피죠. 달러로 나타나는 매니지먼트 피가 되겠고, 플러스 맥스 0 칸마, 이제 맥스 0 칸마라고 나와 있는 이쪽에 이제 나오는 두 번째 항이, 이거는 인센티브 피인데, 인센티브 피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0이나 플러스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죠. 0 칸마 인센티브 피 퍼센티지, 이게 20%면 20% 이렇게 되겠고요. 곱하기 GR이라고 나와 있는데, GR은 그로스 리턴입니다. 총 수익률이 얼마냐 이거죠. 요 기간 중에 총 수익률이 얼마냐? 기간 중에 총 수익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매니지먼트 피. 총 수익률에서 우리는 뭘 빼야 되는 거냐면, 매니지먼트 피는 빼야죠. 운용 수수료는 얼마 냅니다. 빼고요. 그 다음에 허들 레이트 뺍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인센티브 피가 나와 있는데, 퍼센티지 얼마입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총 보게 되면, 그로스 리턴이 얼마가 나왔냐 이거죠. 요거는 금액으로는 달러입니다. 달러. 순자산가치. 여기서 빼면 되죠. 여기서 빼는 게 이제 수익구조, 우리가 거의 비용 지불하는, 반드시 지불해야 될 비용이요. 지불해야 될 비용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죠.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이라는 게 매니지먼트 피가 있고, 피 더하기. 그 다음에 또 내야 되는 게 만약에 허들 레이트 조항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허들보다는요. 이거보다는 높아야죠. 요게 제로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요, 이게 어떤 플러스의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허들 레이트 조항이 없으면 그냥 이거는 뭐 제로인 거고요. 허들 레이트 조항이 있다면 여기다가 어떤 숫자가 들어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총 수익을 얼마를 낸 거죠? 총 수익을 얼마 낸 거죠? 요거 달러로 본다면 얼마고, 그 다음에 허들 레이트를 갖다가 적어도 얼마는 이상은 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얼마 이상은 내야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100을 투자하게 되면 4만큼은요, 이익이 나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허들 레이트 같은 겁니다. 그리고 매니지먼트 피 얼마를 빼고 총 내가 네댓셋 밸류가 얼마만큼 늘어난 거니, 이거 보게 되면 10만큼 늘었어요. 10만큼 늘은 것 중에서도 보면은 매니지먼트 피 얼마를 빼고 그다음에 다시 최소 내가 달성해야 되는 수익 금액 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머지를 인센티브 피를 줄수 있는 재원이 되고, 거기다가 몇 퍼센트를 가져가는 거다, 이런 놈이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340페이지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였어요. 340페이지 보시면, Calculating Hedge Fund Fee가 나와 있는데, Hedge Fund Fee 구하는 게 이제, 왼쪽에 앞에 있던 이 식을 갖다가 그대로 이제 응용을 한 거죠. 공식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이용한 건데요. 이그점플에서 한번 볼게요. ABC Fund has a 2 and 25 fee arrangement. 이게 이제 운용 수수료는 2%고 인센티브 피는 25%다, 이런 이야기죠. With no hurdle rate. 근데 hurdle rate이 없어요. Net asset value 250만 불, 250 million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자, 연초에 250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가니까 295까지 늘었습니다. Before fees. 그리고 fee를 이제 지불하기 전에 기준이죠. 그래서 if management fees are distributed annually based on the start of the year net asset value. 그러니까 연초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
보니까 매니지먼트 피도 연간 지불한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연초에 우리가 250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내야 되는 금액은 250 곱하기 2%를 내야 되니까 5라는 돈을 내면 될 거예요. 그래서 295에서 일단은 5만큼은 빠져야죠. 그 5만큼 빠져야 되는 게 순자산 가치, 그 순자산 가치관을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내야 돼요. 매니지먼트 피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애뉴얼 매니지먼트 피 구하라면 이거는 뭐 5밀리언이다 이런 거죠. 250밀리언 곱하기 그다음에 2%. 그다음에 인센티브 피를 구해봅시다. 인센티브 피는 순자산 가치의 증가분, 이 그로스 리턴이잖아요. 그게 295만큼 연말에 늘어났고 연초 시작할 때는 250이었으니까 실제로 늘어난 거는 보게 되면 순자산 가치로만 본다면 비포 피 기준으로 45가 늘었습니다. 45가 늘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앞에서 그 매니지먼트 피를 갖다가 5만큼 냈잖아요. 그러니까 40만큼만 남게 되겠죠. 순수하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25%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10밀리언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토탈 애뉴얼 피를 구하라고 하면 그 매니지먼트 피 5하고 인센티브 피 합쳐서 15가 되겠고요. 엔딩 넷 밸류 애프터 피스 피를 모두 다 제외한다면 그럼 얼마가 남니? 그럼 280이 남겠죠. 295에서 15만큼 피가 다 나갔으니까. 퍼센티지 리턴 구해봐라. 넷 오버 피. 피다 지불하게 되면 수익률 그럼 얼마가 난 거니? 보니까 250 투자해가지고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이제 30만큼만 증가된 거니까 280이 늘었으니까 그때는 그러면 12%다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